반갑습니다. 파트 1, 2, 3 선형대 수학과 빅데이터 또 파트 2 미적분학과 최적화 그리고 파트 3 통계학과 빅데이터를 마치고 이제 파트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이 파트 4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수학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와 함께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4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또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등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앞서 배운 수학적 지식들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PCA와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학생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최근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라고 소개되어 왔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크게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과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진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음에 강좌 소개할 때 소개했던 닝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PCA,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이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신경망은 기계학습의 모델 중 하나로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화한 것으로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1943년 워렌 맥클로우와 월터 피츠가 처음 소개하였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프랭크 로젠블랏과 여러 연구자들이 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우는 신경망을 고안하였는데 이 퍼셉트론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웨이트가 있는 경우에 학습 규칙이 정확한 네트워크의 가중치로 수렴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랫동안 신경만 연구가 지지부진했었는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인 미국 국방부가 인간의 기본적인 추론 방식을 흉내낼 수 있도록 컴퓨터를 훈련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이 DARPA 이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기획국이 수행한 도로 지도화 프로젝트가 그 사례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멀티레이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이 5차 역전파법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신경망 연구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이 미 국방
고등 연구 기획국은 시리나 알렉사 또 크로타나와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한참 전인 2003년에 이미 지능형 개인 비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딥러닝은 음성을 인식하고 이미지나 패턴을 확인한 후에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같이 인간이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수식을 통해 실행되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대신에 주어진 데이터에 초기 파라메터를 설정해주고 여러 겹의 처리 계층, 레이어를 활용하여 패턴을 인식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의 개념을 대중화한 것과 같이 앞으로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파트 4에서 PCA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의 예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cipal Confront Analysis, PCA. 먼저 예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에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1973년에서 4년 사이에 자동차 팔린 자동차 32대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화하는 11가지 변수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출처가 2015년 그 Informs Computing Society Conference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렐리스와 폴 브룩스가 소개한 그런 발표 자료로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마일 퍼 갤런 또는 실린더 몇 기통 차량이냐, 그 다음 홀스 파워, 그리고 차량의 무게 뭐 등등 그 11개 그 특징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예를 들어서 마지다 RX4라든지 마지다 웨건이라든지 닷산 710, 또 호넷 4휠 드라이브, 호넷 스포츠 어바우트, 뭐 발리안트 같은 이런 차들의 그 특징들을 표현한 데이터로부터, 여기서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데이터가 11차원의 이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처럼 고차원의 데이터, 차원이 3차 이상 넘어서 4차, 5차, 이렇게 11차가 되면 이것을 계산하는 데도 그렇고 또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 또는 그 이상에서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워 기존의 방법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도 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dimension reduction,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부 변수의 데이터만 뽑아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feature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뭐까지 뭐 마일 퍼 갤런이라든지 연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실린더의 개수, 뭐 홀스 파워, 뭐 몇 가지만 그냥 골라서 그것을 갖고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 변수들 사이에 여러 밀접한 관계가 서로 있는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임의로 몇 개의 데이터만 사용하면은 이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가 잘 반영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은 이럴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로운 기저, 축, 새로운 축, X1, Y1, G1, W1 등 새로운 축을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선형적으로 서로 독립빈, 연관성이 없는 또는 적은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이 바로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행렬의 고유값분의
또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요 SVD, 특이값 분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특이값 분해가 바로 요 PCA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PCA는 기존의 변수를 1차 결합으로 서로 선형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프린시펄 컴포넌트, PC,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석 과정입니다. 첫 번째 주성분 PC1이 원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는 그런 축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주성분인 PC2가 그 다음으로 이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는 그런 퓨처, 그러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데이터의 분포를 가져오는, 그 다음에 PC1, PC2, PC3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새로운 축을 찾아내면,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원데이터의 분포 또는 성질의 약 90%를 보존한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많은 8개, 9개, 10개의 그런 피처들이 겨우 10%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무시하고 요 3개, 90%의 성질을 보존하는 요 3개 축만 갖고 분석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요 3개 축만을 사용하여 3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간단한 미적분학 지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여러 가지 이거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축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고 새로운 축에서 다루기 좋은 상태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에서 그러면 그럼 이 많은 변수 중에서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PC1, PC2, PC3는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파트 3에서 배운 이 공분산 행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리고 파트 1에서 배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활용됩니다. 먼저 두 개의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이 공분산, 코베리언스 오브 XY,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XY라고 썼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익스펙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단순 계산하면 우리가 E of XY 마이너스 뮤 X 뮤 Y로 쓴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률 변수가 P계에 있어서 X1, X2, XP라는 P계의 확률 변수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공분산 행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제 행렬이 되게 되는데, 이 P by P 행렬, 이 시그마가 되게 되는데, 요 코베리언스 행렬의 주대각성 성분은 요 베리언스 of X1, X2, XP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들은 코베리언스 of XI하고 XJ가 되겠죠. 요것을 시그마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쓰면 이게 분산들이 주대각성 성분에 있고, 공분산의 제곱들이, 그 다음 공분산들이 이제 지금 IJ가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공분산과 분산이 돼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P계 확률 변수가 있는 경우에 공분산 행렬. 자, 이 공분산 행렬은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보면 이 공분산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주대각성 그러니까 항등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라면, 이렇게 딱 그 2차원에서 이 정확한 이 원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주대가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라고 한다면, 이게 이것을 시계, 이게 약간 0.5만큼 이제 약간 찌그러뜨린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 0.8이면 더 많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것이 될 거고, 만약 포지티브 방향으로 0.5라고 하면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그러고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될 거고, 0.8 포지티브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기울어지고, 그리고 0.8이니까
좀 더 많이 앞으로 이동된 그런 모양이 되겠죠. 높이가 더 커진. 이런 식으로 코베리언스 행렬은 다음과 원래 함수의 모양에서의 성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값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공분산 행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X를 N by P 사이즈의 데이터 행렬,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하면 여기서 N은 샘플의 개수이고 표본의 개수이고 P는 데이터의 퓨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들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행렬 X의 IJ 성분 XIJ는 이제 다음과 같이 I번째 표본의 J번째 확률 변수 XJ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XIJ는 그 J열, 이 행렬 X의 이 J열은 이 확률 변수 XJ가 갖는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11, XN1이 바로 확률 X 확률 변수 X1이 갖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첫 번째 컬럼, X 확률 변수 X2가 갖는 데이터들이 두 번째 컬럼, XP 확률 변수 XP가 갖는 그런 데이터들이 P번째 컬럼을 이루게 되는 요 N by P 행렬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행렬이 되겠습니다. N by P 행렬이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 행렬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쉽게 다루기 위해서 먼저 센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센터링, X의 센터링이라는 행렬을 X 틸다로 정의하는데 X 틸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X의 각 열, 하나의 확률 변수가 가는 데이터들이죠. 예,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XJ에 바로 표시하는데 요 첫 번째 성분들, 요 첫 번째 컬럼의 요 성분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을 XN의 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번째 컬럼의 성분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을 X1, XP에 바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센터링 한다는 의미는 이 열별로 데이터에서 열의 평균을 뺀다. 즉, 원래 행렬 X에서 이 센터, 여기서 이 평균들을 성분으로, 평균들을 컬럼, 요 각 열의 평균을 각 열의 성분으로 갖는 행렬로 빼준, 즉 X에서 요 평균으로 만든 요 행렬을 빼준 것을 우리가 센터링 한 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X를 S의 센터링이 X로부터 센터링된 행렬이 X 틸다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X 마이너스 요 평균으로 평균 컬럼들의 평균으로 빼준 만들어진 행렬을 빼준. 그러면 이 센터링된 행렬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각열의 평균은 다 0이 되죠. 평균을 다 빼줬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그래서 평균을 내면 평균이 0이 되죠. 이런 이유로 센터링된 행렬을 우리가 mean centered 행렬, 즉 중간, 즉 원점으로 옮겨진 그런 mean centered 행렬이라고 부르죠. 평균으로 이동된,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행렬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행렬 X는 언제나 요 센터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센터링이 되어 있는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행렬 X가 센터링, 민센터도 되어 있는 행렬이면 이 행렬의 P by P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죠. 주대각선 성분은 variance of XI들, 그 다음에 오프다이건의 성분들은 XI와 XJ의 코베리언스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 시그마. 요 행렬은 시그마는 아까 우리가 X 행렬을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X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서 그 앞에 n분의 1 해준 행렬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n분의 1의 요 X 행렬하고 X 트랜스포즈 행렬을 곱해주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베리언스 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코베리언스 행렬을 다음과 같이 X로부터 바로 우리가 제네레이트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우리의 이제부터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 공분산 행렬 시그마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더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단계 1에서는 확률 변수, 픽의 확률 변수 중에서 요것들의 이 확률 변수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든 첫 번째 주성분, 요 G1, principal component. 첫 번째 주성분을 찾기 위해서 요 확률 변수대 1차 결합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1차 결합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픽의 요 상수 V11, V21, VP1 요것들을 우리가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예, 적재 계수라고 합니다. 적재 계수. 요 G1의 평균은 0이므로 G1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왜냐하면 평균이 왜 0이냐면 이오브 G1은 G1이 요거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expectation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요 각각의 평균이 다 0이었으므로 센터링 된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0들을 다 더한 게 0이 되죠. 그러면 평균이 0이므로 그 다음에 E of G1, 이 분산은 G1이 바로 요거니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고 요 variation은 요 E의 요것의 제 스퀘어, E of 요거의 스퀘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 of X가 0이면 V of X는 variance는 E of X의 스퀘어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쭉 풀었으면 바로 E of VIJ에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게 되죠. Variance of G1은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풀었으면 요 VIJ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E of IJ들의 summation, 더블 썸으로 표현될 수 있고 요것들이 이거를 이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풀었을 수 있으니까요. Expectation을. 그러고 그러면 E of XI, XJ가 바로 요게 우리가 공분산임으로 이 공분산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variance of G1은 더블 sum of VI1 곱하기 VJ1 곱하기 sigma of IJ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파트 1, 2차 형식에서 학습한 요 X 트랜스포즈 AX 이퀄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것을 이용하면 요 G1의 분산, variance of G1은 요 VI1들을 이제 벡터로 성분으로 갖는 이 V1, bold V1이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V1 트랜스포즈 곱하기 요 코베리언스들을 오프 다이아그널 성분으로 갖는 요 공분산 행렬 그 다음에 V1 벡터를 곱해주는 이런 2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파트 1에서 배운 2차 형식이 힘을 발휘하죠. 자, 베리언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V1은 로딩, 적재 계수 VIJ, V11, 2완, VP1을 하나의 컬럼 벡터로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단계 1은 결국 아래 문제를 푸는 문제가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V1의 방향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V1의 크기를 노름을 1로 제한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variance of G1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조건은 V1의 노름이 1인 조건 하에서 요거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값을 찾는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라그란지의 승수법,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하면 F of V1이라는 그런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조건은 G of V1이 요 V1이 결국은 요거 equal 0이 되게 하려면 요거 마이너스 1 equal 0을 해서 그걸 G of V1으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V1 transpose V1 마이너스 1이 equal 0이 되는 함수를 G of V1이라고 놓으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는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습니다. 라그란지 승수법은 F of XY 두 변수 하는 함수를 maximize 또는 minimize 할 때 주어진 조건 G of XY equal 0이라는 조건 하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maximize 하는 그런 XY를 찾는 그런 문제 요런 문제를 구하는 라그란지의 멀티플라이어 방법은 먼저 L of XY
이 람다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 of xy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g of xy로 라그랑지 함수를 정의한 후에 요거의 그레디언트 라그랑지 함수의 그레디언트 이퀄 0이라고 놓아서 요식을 만족하는 점 xy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집어넣어서 2단계에서 구한 모든 점에서의 함수 f of x, f of f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므로 우리가 이식을 만족하는 그런 최대값을 주는 x스타 또는 최소값을 주는 x스타를 바로 이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maximize variance f of v1을 이 조건 그래서 이거의 그레디언트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equal 0이라 놓고 푸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람다를 라그랑지 승수라고 할 때 FV1은 V1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행렬 시그마 그 다음에 V1 이렇게 쓸 수 있고 GOV1은 V의 노름 마이너스 equal 0이므로 라그랑지 멀티 라그란지 함수는 자 다음과 같이 f of v1 마이너스 람다의 g of v1이라고 놓고 여기서 v1이 바로 f of v1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이고 g of v1이 이거이므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됩니다. v1에 관한 요거의 그레디언트 그것이 0이 되어야 되므로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게 스퀘어가 이제 두 배로 나오면서 두 배 이제 가로 열고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의 그래서 V1 이퀄 0이 됩니다. 여기서 두 배에서 이 두 배를 2로 나눠주면 바로 이 식이 되고 이게 바로 무슨 모양이 되나요? 이게 시그마란 행렬에다가 V1 벡터 곱해준 것이 람다 곱하기 V1이라는 즉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즉 이 식을 만족한다는 V는 V1과 이 람다는 요 시그마란 행렬의 고유값이고 즉 시그마 V1이 곧 람다 V1이니까요. 그리고 V1은 그 람다에 대응하는 행렬 시그마의 고유 벡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을 람다 1이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하면 variance of VG1은 V1 transpose 시그마 V1 equal 람다 1 곱하기 V1 트랜스포즈 V1 이퀄 여기서 V1이 노름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람다 1만 남게 되죠. 즉 variance of G1이 바로 람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런 즉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요걸 구하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했으면 람다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람다 1이 뭐였냐면 시그마, 이 코베리언스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했던 것은 이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주성분, 프리퍼 컴포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G2를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고 요거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되 이 G1과 G2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도록 하는 그런 G2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습니다. 맥시마이즈 하는데 variance of G2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러니까 F of V2가 되겠죠. 서브젝트가 먼저 V2의 노름이 1이고 그러고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가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인 그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것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V2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 의미하는 말도 분석하면 G1과 G2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여기에 이 조건이 왜 나왔냐면 코베리언스 오브 G1, G2가 서로 플러스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가 되는데 요것은 V2 트랜스포즈 시그마의 V1으로도 쓸 수 있고 또 V2 트랜스포즈의 람다 V1으로도 쓸 수 있고요. 시그마 V1이 람다 V1이니까
그러면 람다가 스칼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요건 V2 트랜스포즈, V1 트랜스포즈, 요것은 또 다시 쓰면 이게 그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인데, 마찬가지로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죠. 이퀄 0. 자,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리는 코어 베리언스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만족된다는 소리는 이게 다 0이라는 소리죠. 중간계. 그러니까 이 뭐 요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V1의 그 여기서 근데 람다는 0이 아니므로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즉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이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면, 코릴레이션이 0이라면 우리가 그 조건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똑같이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그란지 승수법을 사용하면 람다 하다가 이제 파이까지 추가해서 라그란지 승수 멀티플라이를 두 개로 늘어나서 f 오브 l 오브 v2의 람다 파이는 f 오브 v2 마이너스 이제 아까 했듯이 람다 곱하기 g 안의 v2에다 하나 더 빼주기를 파이의 g2 오브 v2까지를 빼주는 요 함수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를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학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에서 배운 내용이죠. 이거를 풀었으면 g1과 g2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 처음에 f of v2는 다음과 같이 코베리언 생리를 이용해 쓸 수 있고 그리고 람다의 g1 of v2 마이너스 파이의 g2 of v2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것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 VAT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걸 0이라고 놓으면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람다1과 V1을 구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 V2에 관한 이런 식을 얻어지고 여기서 이 식의 양변에 V1을 이제 내 인너 프로덕트 시키면 여기서 인너 프로덕트 시키면 여기 0과 V1을 인너 프로덕트 하면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좌변에 V1과 인너 프로덕트 하면 플러스면 요 V1과 요거의 인너 프로덕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렇게 인너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죠. 요게 이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므로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므로 그런데 V1 트랜스포즈 V2는 0이므로 이건 0이고 0이고 그리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므로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데 V1이 그 논 아이겐 벡터라는 소리는 논제로 벡터라는 소리니까 논제로 벡터에 노립이 되니까 이게 0이 아니죠. 이게 0이 아니니까 당연히 파이가 0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파이가 0이 되면 요 식에서 이게 0인데 파이가 0이 되면 이것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그마 V2가 람다의 V2라는 소리니까 람다 2는 시그마의 아이겐 밸류이고 그러고 V2는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람다는 시그마 2의 두 번째로 큰 고유값 2가 되는 것이고 V2는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거쳐서 두 번째로 큰 고유값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코베리언스 오브 V2 베리언스 오브 G2를 맥시마이즈한 그런 값을 값이 바로 람다 2 가장 시그마의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V3 또 V4에 대해서 쭉 같은 식으로 단계 전행 알고리즘을 진행하고 K번째 주성분 GK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I들에 대해서 1차 결과 표시하고 이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면서 앞에서 구한 G1, G2, GK-인과를 상관관계가 없도록 GK를 찾아야 한다면 바로 Variance of GK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GK의 노름은 1이 되고 V1과 V2, VK, 그 다음에 GV2와 VK, VK-1과 VK가 더러 인너 저기 내적이 0인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라그란지 승수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구하면 람다는 시그마의 K번째로 큰 고유값 람다 K가 되고 VK는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베리언스 오브 GK는 람다 K, K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PC 스코어 1.3절 PC 스코어. 그럼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스코어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사용됩니다. X를 우리가 민 센터드 된 그런 N/P 데이터 행렬이라고 하고 만약에 데이터 행렬이 주어지면 우리가 쉽게 그 X 틸다를 구해서 그 X 틸다를 X라고 놓고 이제 분석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는 거죠. 자, 민 센터드 된 N/P 데이터 행렬 X에 대해서 여기서 N은 샘플의 개수고 P는 확률 변수의 개수가 됩니다. 공분사 행렬은 공 시그마는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라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서 이 시그마는 p/p인 시메트릭 행렬이고요. x 트랜스포즈 x니까 시그마 트랜스포즈는 시그마하고 똑같아지죠. 대칭 행렬이고 대칭 행렬이므로 이 대칭 행렬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고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므로 우리는 시그마 이퀄 v 람다 V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죠. 여기서 캐피탈 람다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아이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그런 두대각선 행렬, 대각선 행렬이라고 쓸 수 있고 또 이 캐피탈 V 행렬은 그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직교 행렬로 언제나 찾을 수가 있죠. 직교 대각화 행렬은 시그마 이퀄 V, 람다, V 트랜스포즈 되는 직교 행렬과 대각선 행렬 V와 람다를 언제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렬, 행렬의 대각화에서 배운 내용이죠.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언제나. 자, 여기서 이 V 트랜스포즈의 X 트랜스포즈 X의 좌변의 V 트랜스포즈 우변의 V를 곱해주면 이것은 XV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V하고 같아지고 그러면 이거는 XV의 인너 프로덕트 XV와 XV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므로 항상 인너 프로덕트는 0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여기 항상 같거나 크다는 소리는 시그마가 이 퍼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 양의 준정보라는 얘기고 모든 고유값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크기순으로 배열하면 이제 람다와 람다2 즉 크기순으로 배열해서 람다p까지 구해지는데 람다p가 또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의미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행렬에서 이 고유벡터가 바로 고유벡터 여기서 쓰는 우리 v 행렬의 컬럼 벡터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쓸 이 프린시플 액시스 또는 프린시플 디렉션 주축 또는 주방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PC 요 G1, G2, GP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게 요 벡터들이죠. 요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행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P 행렬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요 VIJ들을 성분으로 하는 요 V 행렬에 대해서 요 XI라는 확률 변수들을 벡터로 하고 확률 변수들의 성질들을 데이터들을 그다음 거기다 코에피션트를 갖는 요것을 행렬을 V 행렬이라고 한다면 요것이 이제
n by p 행렬이 되고 요것이 이제 p by p 행렬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g 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 성분을 가만히 보죠. 요 주 성분들 principal component들을 이제 벡터로 하는 요 주 성분들을 컬럼으로 하는 요 행렬을 g라고 하면 요 g 행렬은 요 확률 변수들의 데이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요 행렬 x와 요 위에서 찾은 요 그 vi들 요 이루어진 행렬 v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요 첫 번째 요 컬럼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PC1의 스코어라고 부르고 이게 PC2의 스코어. 이게 PC 프린시펄 컴포넌트 P의 스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건 이제 요 행렬과 요 행렬을 곱해서 그에 대응하는 벡터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G의 그럼 i번째 데이터 좌표 요 G의 행렬의 i번째 컬럼 요 데이터 좌표 요것은 XV 행렬의 i번째 요 행 벡터 컬럼 벡터 아니 i번째 행벡터로 주어지고 요 j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데이터 좌표 요 j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pc 스코어 요 pc 컬럼 벡터 여기 요거의 i번째 로우는 요 행렬의 i번째 로우고 요거의 j번째 컬럼은 요 행렬 곱한 행렬의 j번째 컬럼이 되니까 요 j번째 pc 스코어 프린시펄 컴포넌트 스코어는 XV라는 행렬의 제2번째 열벡터로 구해집으로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렬 X의 싱귤라벨리티 컴포지션을 이제 활용하죠. 자, 행렬 X의 싱귤라벨리티 컴포지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싱귤라벨리티 컴포지션은 어떤 사이즈의 어떤 행렬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죠. 이 싱귤라벨리들이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이런 행렬이 우리가 S라고 놓고 여기가 이 올소노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이고 여기도 올소노말 V도 올소노말 벡터들 전기집계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 V가 되겠죠. 그 U, S, V라는 행렬로 X는 USV 트랜스포즈로 언제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직교행렬 U와 직교행렬 V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 대각선 행렬 S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서 요 윗부분 요 그 싱귤라벨리들에 대해서 싱귤라벨리들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이 부분을 대각선 행렬 S1이라고 놓으면 이 S 행렬은 이 대각선 행렬과 0 행렬을 합쳐놓은 이런 행렬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이 행렬들을 풀었으면 이 컬럼 벡터와 여기에 이제 로우 벡터들을 컬럼 벡터와 여기서 각각의 이 행렬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 컬럼 벡터 이제 로우 벡터들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들 요 SI들의 1차 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U와 V는 올소고날 매트릭스 직교 행렬이고 S는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싱귤라 밸류들 S1, S2, SP 다 모두가 0보다 같거나 크죠. 이것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P by P 대각선 행렬 요 S 대각선 행렬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직교 행렬이고 S는 S1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그마는 V 람다 V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고 이것은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는데 이 X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X가 다음과 같이 U,
SV 트랜스포즈로. 그러니까 여기 X 트랜스포즈는 V의 요 S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U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요 U가 직교행렬이므로 U 트랜스포즈 U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되고, 따라서 여기 상세됨으로 요거 두 개 S1 트랜스포즈 S1이 곱해지면서 S1의 스퀘어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 그 전체는 전체적으로는 성분이 n분의 1은 그대로 붙게 되니까 이런 식의 행렬로 단순화가 됩니다. 시그마는 V에. 자, 여기서 자, 요 시그마가 바로 이렇게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앞에 논리로부터 이렇게 단순화가 됐죠. 여기서 X는 U, S, V 트랜스포즈라고 했으니까 요 X의 10벡터가 바로 프린시플 X가 된다고 했고, V의 10벡터들이 컬럼 벡터들이 G는 XV이고 그것은 USV 트랜스포즈 V이고 이것은 US로 G가 쓰여질 수 있으므로 US의 열 벡터들이 바로 PC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PC 스코어를 구하려면 요 US 즉 G equal US 요 US라는 행렬의 열 벡터들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싱귤라 밸류 트위값 SI는 S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I와 이 또 관계식 람다 I 콜 여기서 n분의 SI의 스퀘어를 I번째 성분이니까 를 만족하면서 또 람다 I에 대응하는 PC 스코어의 이 분산 베리언스가 되고 베리언스 오브 VI가 바로 우리가 람다 I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P 차원에서 만약에 K 차원, P보다 훨씬 작은 K 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U의 처음 K계의 열 벡터 UK와 S의 K번째 리딩 프린시플 서브매트릭스 선행 주 부분 행렬 SK를 택하여 UK, SK를 생각하면 UK, SK의 처음 K계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M by K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UKSK는 처음 K계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포함하는 그런 M by K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UKSK를 GK라고 논다면 U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K번째 중요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여기에 싱귤라 밸류, 궁한 것 중에 큰 것들 중에서 S계만, K계만 뽑아서 대각선 행렬로 만들어서 이걸 구하면 우리가 GK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이 4단계에서 얻은 이 GK의 S1, S2, SK에 대응되는 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행렬 VK 트랜스포즈를 이제 곱하면 VK 트랜스포즈 K 부분 바로 XK가 나오게 되고 UK, SK의 VK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XK는 처음 K계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해주는 랭크가 K인 M by K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사이즈 행렬의 성질의 대부분을 포함하면서도 랭크는 원래 행렬의 랭크보다 엄청 작은 K로 줄어들게 된다는 소리죠. 이게 어디에 활용되냐면 우리가 구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데이터들을 모으면 뭐 밀리언 바이 밀리언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럼 아이겐 밸류가 거기에 밀리언 개 있다는 소리고 그중에 논제로인 아이겐 밸류도 뭐 한 80만 개 또는 뭐 70만 개 또는 50만 개쯤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아이겐 밸류들을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로 예를 들어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는 0부터 1 사이에 다 있게 되는데 그 논제로 아이겐 밸류로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의 것이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몇 개만 그 좀 시그니피컨트한 뭐 0, 뭐 0.9, 0.8, 0.7, 0.5, 0.3 뭐 이렇게 해서 한 100개, 한 1000개쯤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0에 가까운 0.01, 0.001, 0.002 뭐 이렇게 돼서 그것이 몇십만 개가 다 0에 아주 가까운 그런 아이겐 밸류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바이 100만 행렬에서 한 1000 바이 1000 또는 2000 바이 2000 행렬로 이걸 줄였을 수 있으면서 그것이 원래 행렬이 갖는
성분, 성질의 뭐 90% 또는 85% 정도의 성질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랭크를 100만에서 1000으로 줄이면서도 원래 행렬에 갖는 성질의 한 85% 정도를 포함한다면 이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을 다루어서 그런 그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이 1000바이 1000 행렬을 빠른 시간에 자세히 분석을 해서 거기서부터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큰 실수 없이 빠른 시간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랭크 리덕션은 우리가 원래 행렬이 어떤 사이즈에 있건 거기에 논제로인 싱귤라 밸류가 몇 개가 있건 그 중에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그 싱귤라 밸류를 적당한 개수만큼 골라서 우리가 UKSK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GK를 구하고 거기다가 VK 트랜스포를 곱해서 XK를 구하면 우리는 원래 행렬과 우리 갖는 대부분의 성질을 보존하면서도 랭크가 100만에서 또는 80만에서 1000 정도로 줄어진 사이즈의 사이즈가 1000 by 1000인 행렬로 바꿔서 랭크 리덕션을 해서 이렇게 XK equal UK, SK, BK 트랜스포즈로 K by K 이렇게 행렬 간단하게 구한 이런 행렬을 갖게 되고 이 행렬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컴퓨터를 활용한다 그러면 X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크기 순서대로 K계의 특이값과 이에 대응하는 U와 V의 처음 K계의 열 벡터들을 택해서 그래서 만든 행렬, 요 행렬 XK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것을 그 랭크가 K인 트렁케이티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오브 원래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XK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X가 갖는 그 성질들을 대부분 가장 근사하게 갖는 그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본다 그러면 XK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X에 가장 가까운 그런 행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X의 원래 행렬 사이즈가 100만 바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이것 이 사이즈는 1000 바이 선, 1000 정도의 행렬로 줄이면서도 두 개는 비슷한 성질을 같이 유지하고 있는 특히 시그니피컨트한 주요한 성질들을 다 대부분 같이 공유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나 필요할 때는 랭크 리덕션을 해서 작은 사이즈의 행렬로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X하고 XK는 아주 근사한 성질, 비슷한 성질을 다 대부분 공유하는 그런 행렬이면서도 XK는 다음과 같이 요 VI, VUI들을 K계를만 활용해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요거의 노름이 아주 가장 작게 하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가장 요 근사한 원래 행렬과 근사한 그런 랭크 K 행렬을 바로 구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제를 돌아가도록 하죠. Principal Component Example은 이 예제는 다음 출처에서 가져왔는데 이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짠 R코드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면 다음 주소에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관심을 갖는 아래 사항들에 관해서 척도가 7점인 네 문항의 리커트 설문조사를 16명한테 실시했다고 하죠. 한 데이터입니다. 1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 7은 매우 동의한다는 네 개의 문항을 16명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첫째 네 개 항목은 네 개 문항은 가격이 저렴하다. 다음 운영 체계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된다. 또는 다음 세 번째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네 번째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다. 이런 것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줘서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 먼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행렬을 생성합니다. R코드인데요. 여기 요 R
실습실에서 활용하거나 또는 세이지 실습실에 들어가서 R로 랭귀지를 선택하고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카피해서 그래서 R코 요 프라이스에 대해서 요 17명이 16명이 점수 준 것들을 쭉 고려하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해서 저기 16명이 준 그런 점수들을 쭉 복원해서 해서 그것 그 데이터들을 갖고 행렬을 만들면 즉 16명이 이렇게 16명이 준 점수들이 쭉 데이터로 표현이 되죠. 이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 해서 마이 데이터 행렬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할 때 센터링만 할 뿐만 아니라 센터링 한 다음에 강렬을 해당 확률에서 표준 편차까지로 바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센터로 센터링 한 다음에 표준 편차로 이제 나누는 과정까지 해서 데이터를 그 다루기 좋은 데이터를 바꾸면 그럼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분석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됐고 센터드가 돼서 이제 그 센터드가 되고 그 다음 표준편차 나눠주고 이 중에서 이 각 확률 변수의 평균들이 나오게 되고 또 각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들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위의 명령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마이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이제 아까 소개한 PC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PCA를 진행시킵니다. 여기서는 R에서는 principal component를 구하자는 명령어, PR, principal component라는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my PCA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 앞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센터링하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해보자. 그래서 내가 구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제 프린터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importance of component가 바로 이 PC1, PC2, PC3, PC4가 이제 이렇게 그 성분들의 그 중요성들이 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죠. 이게 표준 편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공분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성분이 이 proportion of variance, 주 성분이 보존한 데이터의 비율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분산의 비율에 대입해서 계산한 내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0.6076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입니다. 그 다음에 cumulative proportion은 이제 여기서 이 proportion of variance에 누적된 값으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렇게 0.67, 0.624가 더해져서 0.84.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principal component,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가 85%의 원래 데이터의 거의 성질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84.79%의 원 데이터의 성질을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가 보존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성분을 찾을 때 필요한 적재 개수, 로딩은 다음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직교행렬 V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딩을 하자고 하면은 그래서 표시라면 principal component 1, 2, 3, 4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 적재 개수들이 정리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행렬 V를 찾은 셈이죠. 여기서 이래서 세 번째 principal component의 스코어는 다음 명령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행렬 G equal XV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즉 principal component 1, 2, 3만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 principal component 1, 2, 3에 대해서만 쭉 정리가 되죠. 그러면 네 개 중에서 중요한 세 개만 추린 것이죠.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my data의 일행 붉은색과 my PCA의 그 일렬을 곱해서 얻은 그런 행렬의 요것의 그 일일 성분인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붉은색 값을 이제 얻게 된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서 principal component PC1과 PC2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리지널 데이터의
성질 84.8%, 분포의 84.8% 정도를 보존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우리가 그 계산 랭크 리덕션 하기 위해서 원래 모든 그 퓨처를 모든 확률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요 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85% 정도의 그 성질을 다 보존하고 있으므로 요 만약에 요 두 가지 성분만 선택한다면 2차원 데이터가 되므로 뭐 3차원 그래프에서 그려서 금방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또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훨씬 쉽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 바이 100만 데이터도 이렇게 필요한 만약에 앞에 두세 개의 데이터가 원래 분포의 많은 부분을 비율을 뭐 80% 90%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2차원 3차원 또는 100차원 2000차원 차원 정도로만 낮춰서 얼마든지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K계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인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성분의 고유값에 대한 선그림 라인 플롯을 스크립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차원을 줄일 때 주성분을 몇 개로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스크립 플롯이라는 명령어는 고유값을 가장 큰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정렬해 주므로 대개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에 엘보 포인트 왼쪽에 있는 성분까지 이제 선택하게 하면 되게 해줍니다. 즉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한 후에 즉 그 얘기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1, 2만 취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두 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시키면 PC1은 우리가 이것을 1열을 PC1이라고 하고 PC2를 2열을 PC2라고 하면 이게 R 언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 1, 2, 2가 이렇게 일치되죠. 파이썬에서는 이게 0, 1, 1, 2가 이렇게 대응되고 자 어쨌든 PC1, PC2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하고 임의로 10번 시행하여 가장 잘 클러스터링 하는 것을 이제 찾으면 그럼 마이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아래와 같이 플로팅 명령어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링 후의 시각적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스크립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분산을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색깔로 이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 PCL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 중요도가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요 두 개 성분으로 85%의 성질을 보존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1974년도 모토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1973년도에서 14년 사이에 팔린 32대의 주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 PC에서 적용한 결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실행한 것이 여기서 실습을 다음과 같이 View Source Principal Component 이게 코드에서 실제 실행을 한 것이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아까 입력했죠. R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건데요. R 언어를 파이썬 또는 R로 선택할 수 있는데 Sage 또는 여기서는 R로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들을 이 16명의 리커트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입력했고 그래서 선호도들을 1에서 7로 검사를 했고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 작업을 했고 이 표준화 작업한 다음에 이 PCA 작업을 한 후에 그것을 그 로딩들을 그 배리어 V 행렬을 구했고 그 로딩을 이용해서 그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개
처음 두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오리지널 데이터의 분포 84.8%를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두 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하면 이 네 가지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 두 PCA를 이용해서 구분한 것까지가 볼 수 있죠. 이것을 저희가 퍼블리시 하면 다음과 같이 웹주소, 이 웹주소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데이터와 저희가 추적한 데이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 아웃풋들을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카피해서 어떤 세이지 셀에서도 구성하면, 여기서는 이제 접선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뉴튼스 메소드를 확인했던 것이고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명령어를 R로 바꿔서 실행하면 그러면 데이터 행렬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공개된 명령어에서 이걸 표준화 작업을 센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표준표준 나눠준 거를 하면은 또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시킨 그런 행렬이 센터링한 행렬이 나오고, 그것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PCA를 구하면 바로 PCA를 구해주고 하는 식으로 그 세이지 셀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또는 퍼블리시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원하는 그런 분석을 이론뿐만 아니라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웹주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한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에 이 코드를 활용해서 아까 보여준 실습실에서 활용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PCA 또 프린시플 컴포넌트 PC 스코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하고 PC 스코어를 구하고 또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하고 V 행렬을 구하고 시그마 행렬을 구하고 X 행렬을 구하고 또 X 행렬의 퍼스트 컬럼들을 구하고 U 행렬 또 V 행렬의 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선별해내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1, 2, 3을 선별해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PCA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신경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